굿모닝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 롱런을 가는 날입니다. 이번 주랑 다음 주에 이번 오사카 마라톤에서 제일 높은 마일리지를 뛰는 날이거든요. 오늘은 원래라면 18마일을 뛰는 날이고 2주 뒤에는 20마일을 뛰는 날이에요. 제가 첫 번째 마라톤이랑 두 번째 마라톤은 진짜 되도록이면 짜져 있는 그 훈련 프로그램을 따라서 했거든요. 이번 세 번째 마라톤에서는 조금 다르게 할 예정이라 원래 계획이던 18마일과 2주 뒤에 계획이던 20마일을 뛰지 않을 계획입니다. 별거 아니라서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갈까 하다가 그래도 혹시 마라톤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저처럼 아주 느린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뭐 여러모로 그래도 조금 알아두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꽤 느린 마라토너거든요. 달리기 자체가 굉장히 느립니다. 조깅보다 조금 빠르거나 조깅 정도의 페이스로 달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디트로이트 마라톤을 1마일당 13분 그렇게 뛰었고 2년 전에 시카고 마라톤에는 그것보다도 또 1분 더 느린 14분에 뛰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18마일을 뛰게 되면 보통 4시간 정도? 4시간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덜 걸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4시간 정도 걸리고 20마일을 뛰게 될 경우에는 4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처음에 마라톤을 준비할 때부터 사실 저희 남편은 이 얘기를 늘 했었어요. 너무 많이 뛰는 것 같다. 너의 그 능력치에 비해서 너무 많이 뛰는 것 같다라는 말을 늘 했었는데 그럼에도 저는 불안하니까 이제 계획표가 있으니까 이걸 따라서 해야겠다. 여기서 하루라도 삐끗하면 이제 마라톤을 완주를 못한다. 약간 이런 압박감이 있어가지고 진짜 웬만큼 아프지 않고서는 기를 쓰고 빠득빠득 그 스케줄을 따라 했고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는 그래도 한번 해봤으니까 조금 부담이 덜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강박이 남아있어가지고 그 프로그램대로 되도록이면 할 수 있을 만큼 다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둘 다 완주는 하긴 했지만 하이 마일리지 피크를 찍고 나서 몸의 회복이 좀 잘 안 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남편이 러닝을 좀 오래 한 사람이고 경험이 많다 보니까 본인의 경험으로 저한테 네가 지금 뛰는 시간이 네가 해야 되는 시간보다 조금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훈련 양이 많은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줌에도 남편이랑 저랑은 다른 스타일의 러너다 보니까 왜냐면 남편은 진짜 빠르고 저는 좀 느리니까 그게 곱게 안 들리는 거예요. 빠른 사람은 느린 사람을 알 수 없어. 네가 느려봤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남편이 이야기를 해도 그거를 안 듣고 빠득빠득 했었는데 그 남편의 입장은 그거거든요. 처음에는 그 훈련표대로 높은 마일리지 피크를 18, 20 이렇게 찍는 게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왜냐면 마라톤은 체력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신력 싸움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 번도 그 마라톤을 뛰어보지 않은 사람으로서 26마일을 뛴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커다란 산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20마일 정도 뛰어보면 그래도 내가 아, 이 정도 6마일 더 남았으니까 힘을 낼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정신력이 강해지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했지만 두 번째 뛸 때는 좀 줄여보는 게 어때?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빠득빠득 줄이지 않고 18마일 뛰었고 20마일은 근데 결국 못 뛰었거든요. 그때 비가 와가지고 안 뛰고 했는데 마라톤을 뛰었습니다. 게다가 첫 번째 뛰었을 때보다 더 잘 뛰었어요. 이거는 저희 남편뿐만 아니라 많은 러너들에게도 약간 이렇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하시는 말들이 느린 러너들은 3시간? 3시간 반 이상이 되면 그 훈련에 효과가 없고 훈련에 효과가 있을지라도 부상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도와 훈련의 그 베네핏을 이렇게 봤을 때 그 부상 위험도를 감당을 하면서까지 계속 오랜 시간 뛰는 게 맞을까?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딱 제가 3시간 30분 정도가 피크로 보고 그때까지만 뛸 수 있을 거리만 뛰고 그 이후 마일리지는 안 하는 쪽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럼 요거 빨리 먹고
뛰러 갈게요. 오늘도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볼거안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3시간 30분 뛰면서 봐야 되니까. 오늘 할당량 러닝을 다 뛰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했듯이 원래 오늘의 목표는 3시간 30분 정도? 한 16마일 정도 예상을 하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뛰다 보니까 컨디션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결국 18마일 다 뛰고 왔고 한 3시간 5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3시간 뛰고 나니까 그렇게 콜라가 땡기더라고요. 저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먹는 에너지 젤이 굉장히 달거든요. 근데 단걸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게 단걸 계속 시럽 형식으로 계속 먹다 보니까 질린단 말이죠. 질려도 뭐 다른 대체제가 없으니까 그거를 계속 먹기는 하는데 뛰다 보니까 너무너무 콜라가 땡기더라고요. 오자마자 콜라 얼음에. 아,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맥주를 마시겠지만, 저는 콜라. 짜릿. 진짜 최고의 콜라 맛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굿모닝입니다, 여러분. 러닝을 갔다 왔고, 지금 11시 20분 정도인데, 이른 점심을 먹어볼까 합니다. 운동을 하면 식욕이 줄어드는 사람이 있고, 운동을 하면 식욕이 살아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후자거든요. 그런데 경험상 이럴 때그 식욕 살짝 눌려준다고, 과일이나 뭐 작은 간식 이런 거를 먹었다가는 결국 그거 다 먹고 또 끼니를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이럴 때는 그냥 밥을 먹는 게 답이다. 이런 걸 경험으로 배웠기 때문에 밥을 챙겨 먹을 겁니다. 오늘은 이걸로 쿠팡 떡볶이 같이 그냥 떡 말아서 먹을 거예요. 이 떡이 진가라는 브랜드 떡이거든요. 이게 미국 전국구에 파는지 모르겠는데 이 떡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떡국떡 잘못 사면 끓이다가 떡이 막 풀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요거는 풀어지지 않고 쫄깃쫄깃하게 맛있어서 요거 좀잘사 먹습니다. 종갓집도 잘사 먹는데 종갓집은 양이 조금 작은 감이 있어가지고 요거 2파운드짜리거든요. 저희는 네 식구니까 요게 딱 적당해서 요거 잘사 먹고 있습니다. 해서 하려 그런지 살짝 이렇게 비린내가 나기는 하는 것 같아서 해산물에 민감한 사람은 이거 못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막 엄청 매운 편은 아니라서 살짝 매콤하게 먹으려고 이거 올려 먹겠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역시 매운 거 뿌려보면 맛있어요. 저는 해산물을 좋아해서 나쁘지 않은데 이게 카레 향이 조금 더 강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해산물 향에 민감하신 분은 조금 먹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맛있긴 합니다. 다시 살것 같진 않은데 나쁘진 않다? 진짜 온몸이 오늘 단백질 부족을 샤우팅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코스코를 가려고 했는데 날씨가 막 살짝 비도 오고 그러니까 너무 가기 싫더라고요. 필라테스 가면서 초조 들려가지고 요 리바이 사왔습니다. 요걸로 스테이크 솥밥 만들어 먹으려고요.
하시던 매니저님께 대본 검토를 하지 않는 거 좀 해봤어요. 저는 이제 일하자니까 먹지 마라. 근데 왼쪽부터인데요. 굿모닝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1월 25일이고 지금은 현재 거의 10시가 다 돼간 시간입니다. 밖에 나가서 뛰려고 했는데 요 며칠간 굉장히 추웠다가 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비가 많이 왔다가 또 지금은 영상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안개가 진짜 거리에 자욱해가지고 안정상 지금 밖에서 뛰는 거는 그닥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도 짐으로 갑니다. 오늘은 5마일 뛰는 날이고 오늘이 사실 오사카 마라톤 딱 한 달 전 앞이더라고요. 마라톤이 2월 25일이거든요. 이게 약간 이게 뭐라고 하지? 마라톤 훈련을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그 전까지는 그래도 미국 내에서 하는 거니까 좀 이렇게 막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해외에서 마라톤을 뛴다고 하니까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실감이 전혀 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일본으로 떠날 때쯤 되면 실감이 날려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그때도 약간 꿈속 같고 실감 나지 않다가 이제 출발선 앞에 서면 실감이 날려나 싶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5마일만 뛰면 되기 때문에 1시간 정도만 하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트레이더조에서 산 요 치킨 쉬왈마 요거로 점심을 만듭니다. 요거 제가 진짜 좋아해서 강추도 엄청 많이 했고 잘 사먹는 제품 중 하나예요. 굿모닝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1월 27일 토요일이고 제 롱런하는 날입니다. 오늘 14마일 예정이 되어 있는데 늦잠을 잤어요. 늦잠을 자서 10시 50분입니다. 나가기 싫어를 한 진짜 6, 7번 정도 외치다가 슬슬 라면 먹고 나갈 준비를 하려고요. 이거를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2시간이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2시간 러닝은 그래도 좀 할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뭐 힘들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정신적으로 2시간 정도는 할만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2시간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조금 힘들어지더라고요. 이게 몸이 힘든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내가 나가서 2시간 이상을 지금 운동에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약간 그거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오늘은 14마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3개 들고 갈 예정이고 일찍 일어났어야 하는데 일찍 일어났으면 지금쯤 이제 끝날 시간이죠. 끝날 시간인데 11시가 다 돼가는데 아직 집에 잠 옷 입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끝나면 나의 토요일은 다 끝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마라톤 러닝 하는 자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할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 투자하는 게 조금 힘들고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가족들의 이해와 희생? 뭐 희생까지는 잘 모르죠. 어쨌든 가족들의 이해가 확실히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저같이 느린 사람은 주말에 롱런을 나가야 되면 적어도 2시간 이상? 지금 요즘에는 거의 3시간?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뛰고 있거든요. 그렇게 나가야 되니까 이해가 필요한 거는 어쨌든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가기 싫어. 가기 싫지만 우선 이렇게 빨리 갈아입고 가겠습니다. 이거 며칠 전에 도시락 싸고 남은 투조 치킨 쉬얼마거든요. 이거 가지고 치킨 퀘소디아 만들려고요. 며칠 전에 투조 갔다가 요런 오렌지 사왔거든요. 이게 스카이밸리 헤이룸 오렌지라고 시식코너에서 시식을 하고 있는데 진짜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사실 살 생각 없이 배가 고파가지고 시식만 하고 가야지 하고 하나 집어먹었다가 너무너무 맛있어서 집어들고 왔습니다. 요게 들어오는 기간이 생각보다 짧대요.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추천합니다. 냄새도 진짜 좋아요.